근데 어디서? 네. 썸인들 뭐 중에 몇몇 몇 가장 인기 있는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뭐죠? 목적. 목적지. 관광지죠. 유럽 나라 유럽의 컨트리사이드. 시골에서 다시 단어 보면서 앞에 보면서 유럽의 시골에서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의 몇몇은 뭐다? 중세의 성이죠. 맞죠? 네, 요즘 비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 설명하기 좋은데 아무튼 뭐뭐 일지라도 뭐뭐 이든지라든지 크던지 작던지 상관없이 네, 그것은 뭐야? 중세의 성이죠. 태양아 조심 말하고. 그러나 성들이 항상 가지진 않죠. 물 가지잖아. 로맨틱한, 로맨틱한 어필. 어필? 어필 매력. 매력 같지 않죠. 근데 뭘 매력? 끌어들이는 관광객이 끌어들이는 로맨틱한 매력 같지는 않죠. 투어리스트. 좋지도 않, 좋기도 않다, 안 좋기도 하다는 얘기지. 뭐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뭐 했을 때? 처음 지어졌을, 지어졌을 때, 그들은 단지 포트레스. 뭐였어? 요새. 요새였죠. 근데 어떤 요새였어?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한 요새였죠. 뭐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였지. 뭐로부터? 인베이딩. 외부, 아, 인베이딩? 어, 인베이딩? 침입하는? 군대. 침입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꾸며주는 거야. 침입하는 군대와 외부인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요새에 지나지 않았지. 처음에 그냥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였다는 얘기지. 그죠. 다음에, 시간이 걸쳐서 그들은 인서프션. 충분한. 어, 충분하지 않았지. 뭘 위해서 충분하지 않았어? 이런 보호하는 기능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았죠. 불충분했죠. 왜냐하면 군대가 투투용법이죠. 투투 너무 업무해서 업무할 수 없다지. 아, 너무 강해서 뭐 할 수 없었던 거야. 방어할 수 없었죠. 맞죠? 그리고 지역의 법의 인포스먼트. 인포스먼트 뭐니? 법의? 시행 법의 집행이 만들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어? 아웃사이드 성 밖에 성 밖의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던 거야? 더 안전하게 만들었던 거죠. 성 안만 안전한 게 아니라 성 밖에도 안전한 거죠. 성 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세요? 그 결과 성은 더 이상은 인해비티 되어지지 않았죠. 인해비 뭐 되지 않은 거야? 거주 되어지지 않은 거죠. 아세요? 거주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끌어들이는, 여전히 끌어들이는데 뭘 끌어들여? 수없이 많은 관광자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죠? 이 글의 주된 내용은? 2번. 뭐죠? 뭐라고? A번. 성들은 뭐 한다? 네, 실용적인 사용을 제외, 가지고 있지 않다. 뭘 제외한? 관광을 제외한. 그러니까 관광만이 있게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B번은 그 성은 보호한다 사람들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분들을 옛날이지 옛날 말이 프로텍티드한 말이 되죠. 보호했었다라고 말이 되는데 보호한다는 아니지. 아. 맞아. 태영아